자, 안녕 돌아오십니까? 뭐 요즘 공부하는데 뭐 괜찮으시죠? 이게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문제 풀이 과정을 거쳐야지 예,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풀때 답을 풀어가는 요령이나 지문을 파악하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 오늘은 이제 247페이지에 금융론을 이제 하실 차례죠. 자, 금융론에 보면은 대표 유형 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이제 페이지는 247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 주택 저당 이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금 균등은요, 대출 잔액에 대한 크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2억을 융자를 받았는데요, 기간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년으로 받았다. 그죠? 그럼 나누면은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갚아야 된다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1억이 상환이 된 거죠. 예, 균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기에는 이자가 크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이 이렇게 커지는 구조죠. 그래서 전체 원금에, 예를 들어서, 회수가, 예,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전체 기간이 한 10년이라고 그러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돼야 전체 원금의 반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원금 균등이 상대적으로 회수가 빠르니까 원금 회수에 관련된 위험은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의 금리라는 건 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융가에서는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따른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기 상환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고정금리 때는 고스란히 대출자가 떠안게 되는데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에 비해서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죠. 차입자의 소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예,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게 이제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원리금 균등. 그리고 이제 이게 점증에 대한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예,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원금보다는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점증 상환 대출은요.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이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이나 원리금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리죠. 원리금에 대한 초기의 상환에 대한 부담은 점증이 제일 적죠. 그래서 대표형 문제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해설이 쭉 들어가 있을 때,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이 있을 때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249페이지에 있는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은 얘는 이제 별표가 된다 그러면 하나 더 해줘야 되죠. 시험상에서 매년 인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0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4번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비교 관계가 있죠. 예, 요거는 요 안에서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예,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의 지문들이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50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양가로본의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납입하고요. 원금은 만기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얘까지도 시험에 활용을 해서 작년에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언급이 될 수는 있죠. 물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 될 때는 다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대출기간이 동일하다면 제일 큰 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1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 신, 리, 공, 예, 펀까지 해가지고 이건 펀드를 얘기하죠. 이거는 공모에 따른 증자를 얘기하고요. 이건 리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 얘기하고요. 조인트 벤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다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종류를 주로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것이요. 저당대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증서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에 가게 되면 신탁개발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은 자 신탁계약이 체결하게 되면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의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위탁자인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신탁사가 이걸 발행해 주죠. 신탁 증서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 없죠. 그러니까는 토지 소유자는 이 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ABS라든가 또는 ABCP라든가 예 또는 MBS 예 또는 MBB 이렇게 해서 영문상에 이렇게 B가 들어간 애들은 예 요거는 전부 다 백의 의미로 담보한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저당 채권을 자산 담보부 기여보험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증권 그죠?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예 그래서 B가 들어가는 건 다 부채 금융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보시면은요, 공모에 따른 증자 있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게 리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펀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 되죠. 근데 3번에 MBB라고 되어 있잖아요. B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시게 되면, 예. 자, 자금 조달 방식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니은이 ABCP라고 되어 있잖아요. B가 들어가면은 부채증권이죠. 그러면 일단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번은 니은이 들어가서 안 되죠. 3번은 기억이 안 들어가서 안 되죠. 4번은 니은이 들어가 있고 5번도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에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공모에 의한 증자 있죠. 그 주택 상환 사채, 프레이트 금융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번은 이런 요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지문 안에 기억을 하나 풀고 밑에서 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답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풀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예, 또 기출에 대한 것이죠. 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지문을 봤더니 3개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갔더니 영문이 들어가 있는데, 리을의 자산담보부 기업보험이라고 있죠. 예, 얘는 이제 B가 들어가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걸 알고야 되겠죠. 그러면 리을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택저당대출이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2번하고 3번밖에는 없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 하나는 니은이고 하나는 디귿인데, 자,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할 수만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4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고정금리 하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금리에서는 대출 이자율을 정하게 되면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위험 대가를 우리가 반영해서 이자율을 적용할 때 고정금리는 이거를 다 감안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한 1% 정도 감안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 정도의 물가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고정금리 하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라고 그러면 변동금리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를 높여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수요자는 매년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융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융자 기간이 짧고요,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걔가 틀리겠죠.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비율을 만약에 50%를 준다 그러면요,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은 2억 5천까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율을 60%로 높여주면은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어지니까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진다라는 것 있죠. 그 1번 지문에 대한 논리는 맞는 건데 그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나타낸 것이죠. 자, 원리금 균등에서의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구조는 예,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환 비율은요, 상환 원금에 대한 이미 상환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자일 만기, 상환한 기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잔금 비율은 상환 원금에 대한 앞으로 상환할 잔금의 비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자율 만기, 남은 기간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환 비율은 이래서 잔금 비율을 뺀 값과 같게 되고요, 상환 비율은 지분 형성 비율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빌린 돈에서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잔금 비율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환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환 비율이 그만큼 커지겠죠. 상환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지분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환 비율은 차입자가 매기간마다 갚아가는 원리금 상환액만큼 증가하는 비율을 얘기했다고 그랬을 때 그게 잘못된 편이죠. 원리금 상환액만큼 상환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원금 상환액만큼. 그죠? 예. 이자는 어차피 경비로 공제가 되고요, 원금 상환분만큼 상환 비율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주택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한 1,300에서 1,400조 규모가 된다 그러면요. 그중에 이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초기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때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그림상에서 얘기한 거죠.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변동금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출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낮게 적용이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차입자가 이자율이 변동이 됐을 때 그 리스크를 차입자가 또 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로 할 때 초기 이자를 낮춰주는 이유는 이자율 위험, 인플레 위험 이거를 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예, 숙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고정금리 대출은요.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죠. 변동금리는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대출기간에서는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죠?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보면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있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진다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 차입자에게는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대출을 5%로 받았는데 시장 이자율이 4%로 하락했으면 이걸로 이자를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갈아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지문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반대 경우가 됐을 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고정금리로 4%의 대출을 통해서 이자 받기로 했는데 시장금리가 5%로 상승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는 더 이자율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보시면요. 대출기한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판매한다는 게 틀리죠.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주택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요.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고정금리 대출은 이제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4번 지문에 보면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은 불리하고요.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변동이자율로 대출한다고 하더라도요. 대출기간에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4월 1일자부터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면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리 변동 리스크는 대출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대출기간의 조기상환 위험은 커진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예. 시장금리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조기 상환하지 않죠. 그냥 원래의 조건대로 나는 이렇게 빌렸으니까 아니야 이 상태로 상환하는 게 유리한 경우죠. 예, 그래서 8번에는 답이 예, 3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거기 보면 기억에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자, 우리가 이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요. 그죠? 이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주택저당대출의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죠. 여기는 틀린 거고. 그 일단 지문 안에서 기억에 들어가 있는 1번, 2번은 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 안 들어가 있는 5번도 답이 아니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디귿을 보면 되겠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당연히 주택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답이 3번이 이렇게 되겠죠. 리을에 보면 한국주택공사의 주택저당대출 조건은 변동금리고요. 대출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운영이 된다 그랬으니 걔가 틀린 거죠. 일단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예. 예,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10년, 그쵸? 20년, 그쵸? 그 다음에 30년. 그러다가 이제 40년짜리가 등장하게 된 거죠. 예, 이거는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요거는 만 39세 있죠. 그러니까 40세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 정보가 바뀌면서 50년짜리도 뭐 도입을 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얼마가 책정이 되냐에 따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따져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리을에 대한 거는 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돼 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이 된다는 것을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예, 작년에 이제 시험에서 언급이 된 거죠. 자, 주택저당 대출을 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10번 문제에 보시면 1번에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대부 비율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투자론에서 대부 비율이라는 게 금융 가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액의 예, 비율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예, 융자금의 크기 있죠. 가치를,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금의 대출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요, 차입자의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예, 이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차입자의 연소득이 만약에 1250만 원이고요. 이게 500만 원이면 얘가 0.4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율을 40% 줬을 때 연소득이 125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을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있죠. 여기는 기존에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부담하는 이자 정도만 내가 공제했다 그러면 여기는 모든 대출이 있죠. 카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론이라든가 뭐 할부 리스를 받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대출받은 모든 부분에 관련된 이자에 대한 크기를 다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또 축소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주택가격 안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도입한 게 DS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나온 거죠. 예. 근데 5번에 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을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3번에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에 정하는 건 아니고요. 금융당국에 예, 규제를 이제 설정해 놓고 운영하는 개념이죠. 한국은행에서는요, 금통이라고 있죠. 그래서 걔네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그 회의가 열리죠. 예,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인가 아마 그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11번에 5번을 보게 되면요. CD는 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었을 때요. 변동금리 하에서의 대출 이자율은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로 쓰는 게 이제 CD 또는 코픽스 이런 것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근데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틀린 건 1번이죠.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에 네 번으로 나눠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효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요. 이자를 한 번이라도 더 지급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자 받은 금을 다시 또 우리가 적립하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는 같은 조건이면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구조가 유리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12번에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요.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그러면 틀리죠. 자금 회수가 빠르죠. 원금이.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점증 상환 대출은요. 미래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젊은 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 중에서 원금 분할 상환 규모는 점차 줄어든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 그림은 우리가 중요한 그림이죠. 이렇게 원리금이 균등하지만 이 안에서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지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점증 상환 대출은요. 주택의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9억을 융자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1억은 내 돈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융자를 받아서 들어간 사람은요. 이걸 장기간 보유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임대를 만약에 줘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따르면 융자를 받은 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하기에도 급급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점증이 유리하죠. 예,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죠. 원리금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3번 문제죠. 예. 점증 또는 원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을 물어봤죠. 차입자의 첫해 월불액이 가장 적은 대출 방식 있죠. 예,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기억은 점증이 되겠죠. 요거는 왜 요 그림으로 배우셨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초기에는요. 이렇게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증 이 순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해 월 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남아있는 잔액, 그렇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랬을 때 잔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이 될 거고요. 점증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것은 니은에 대한 것은 원금 균등이 되겠죠.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고요.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환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점증 상환이 되겠죠. 그렇죠? 예, 1번. 마찬가지죠. 제일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는 방식은 점증이 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했을 때요. 연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가장 높게 차지하는 비중이 원금 균등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일 적은 애가 점쟁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에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대한 거를 이제 비교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금이 원리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죠. 맞는 표현이죠. 예. 우리는 이제 전문지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확인해 본 거죠.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이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죠.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개념이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죠. 왜? 원리금의 부담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왜 그러냐면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맞는 편이죠. 그럴 때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중도 상환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잔액은 저당 잔금은 대출 잔액이죠. 그럼 원금 균등이 더 많이 상환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니까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이니까. 예. 지금까지 갚은 돈을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인 지문으로 쓰니까 반드시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잘 수도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해놨죠. 기억에 상환 처태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크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체증의 경우는 주택 예상 보유 기간이 긴 사람이 아니라 짧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랬고요. 원금 균등은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그랬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늘어난다면 틀리죠. 원금이 늘어나는 경우지 원리금이 아니란 얘기죠.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수와 착각을 해요. 예, 원금이 늘어나는데 원리금이 늘어나지?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표현을 잘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서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는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라면 틀리죠. 예. 그거는 1번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전체 대출기한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라고 하는데 틀린 거죠. 원금 균등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죠. 얘가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대출 실행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원금이 훨씬 크죠. 요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점증.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체증은 대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적다. 그죠? 전문지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작년에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매기에 우리가 이 상환하는 원금이 있죠. 예, 이거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원리금이잖아요. 균등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원금 상환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점차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면 틀리죠.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죠. 예, 왜냐하면 빨리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점증의 경우는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가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죠. 그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는요, 원금에 비해서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크죠. 예. 왜냐하면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을 안 이루어지니까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가 계속 동일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으로 준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를 알아두는데 작년에 이렇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게 지문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도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9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원리금 균등은 점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을 납부하니까 맞는 편이죠. 그리고 점증 상환은 미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점증 상환 대출은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죠? 앞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으로 한번 또 다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표현 정도는 꼭 숙지를 해 주셔야겠고, 20번에 보시면 A씨가 1억 원의 보금자리를 얻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을 상환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주어졌을 때 매월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R이라는 거는 연간 이자율이고요, 얘를 월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12분의 R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N이라는 거는 연을 가리킬 때, 이거를 월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12N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저당 상수를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라는 얘기죠. 예, 그 10%라는 개념이니까 12분의 0.1이 되겠죠. 예, 12분의 0.1. 예, 12분의 R로 우리가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월단 단위니까 1년은 12달이잖아요. 예, 그럴 때 거기 보면은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면은, 그죠? 240월이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5번이 이제 예,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는요, 예, 12분의 예, 10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12분의 10이라는 게 12분의 0.1이라는 표현이라고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예, 여러분들이 풀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계산 논리가 있죠. 예, 그래서 21번부터 예, 계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하실 때는요, 모든 계산 문제를 다 내가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처음에는 아,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강의할 때 보게 되면 계산 문제 몇 개 정도 맞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한 두세 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시니까는 한 반은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 맞았으면 거의 다 맞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는 욕심인 거예요. 이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를 풀어갈 때 포인트는 1분 안에 풀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1분이 넘어가는 계산 문제는 우리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나머지 문제하고의 밸런스를 감안하셔야죠. 그러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는 유형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내가 접근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몇 분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나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령을 가지고 대입해서 1분 안에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예, 계산 문제를 풀이할 때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63페이지 21번 있죠? 계산 논리. 예, 그거 쭉 하고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